찜질방에 들어온 것처럼 숨이 턱턱 막히는 하루였습니다. 전국 폭염 경보 속에 오늘 강릉은 37.8도까지 올랐는데요. 4년 만에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내일도 오늘 못지않게 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35도, 광주 36도, 강릉은 38도까지 오를 텐데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곳곳으로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과 제주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겠고 주 후반 남부에는 소나기가, 제주에는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